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책 제목은 저녁이 있는 삶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을 저녁이 없는 삶으로 초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 좋으신데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진지하시고 또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자기 노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러나 유권자 2,800만 명을 다 만나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서 가지고 계신 좋은 콘텐츠가 마음에 와닿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긴 서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무슨 뜻인가 생각했더니 그 저녁에는 집에 가서 모두 쉬고 가족들하고 단아하게 지내자요. 그런 뜻에서 참다운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실현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책을 쓴 것을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의 사람들의 나라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때는 손학규 대표님을 미워했습니다. 같이 민주화 운동했는데 한나라당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당신을 다 버리고 분당에서 출마하고 수원에서 당선시키고 통합을 하고 이번엔 출마도 안 하고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당신을 버리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부터는 아 내가 존경에 마지 않는 선배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흉을 봤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 당 대표할 때 말은 쉽게 짧게 해야 됩니다. 쉽고 짧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어렵고 길게 하는 천재적 재주가 있는 사람이냐 라고 했더니 이제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어가지고 쉽고 짧게 메시지를 하는 걸 보니까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손 대표님 제 지난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 정말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는 민주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 선거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혼자만 뛰신 게 아니고 민주당 당원 전체가 뛰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손 대표님 안 계셨으면 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선인의 삶을 피로 먹이고 그리고 학자적 학식을 가지고 있고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손학규 후보가 이제 우리 5천만 국민의 저녁에 삶에 저녁에 있는 삶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잠깐 읽어봤습니다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저녁,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하는 저녁,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와 꿈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저 저녁이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축사를 사양했는데 또 이마저 거절을 하면은 야권 연대에 또 뭐 불길한 조짐이 있는 걸 오해하실까봐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요즘 당 사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려와 또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깥 나들이도 이렇게 삼가하고 있는 편인데 오늘 이 자리만큼은 꼭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왔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오랜 소망이자 우리의 노선의 어떤 아주 상징적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 호의 출범에 모두 동승하는 그런 의식입니다.